한 알 만에 1분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약을 먹을 때 식후 30분에 드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에 대한 진실을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나단 효과음. 식후 30분에 먹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윗스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약을 그냥 먹었을 때 우리가 빈속에 먹게 되면 그 약이 뚜루룽 하고 통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한 이후에 위장관이 음식에 머무는 시간 동안 약이 또 흡수가 되는 것을 그리고 식 전에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어요. 그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고 나면 당이 혈관 속에 되게 많이 늘어나게 돼요. 이 당을 억제, 우리 몸속의 흡수를 억제하게 되는 약들을 먹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음식을 먹은 다음에 약을 먹게 되면 내 혈관에 이미 들어온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 전에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되게 아픈 경우들이 있잖아요. 위가 쓰리다던가 이럴 경우에 음식이 먹었을 때 더 자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먹었을 때 코팅을 해주는 거죠. 의사님 위장관에 나오는 걸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식 전에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꼭 먹어주세요 하는 약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먹으면 너무 졸리는 약, 낮에 활동이 되게 어려운 약 같은 경우, 즉 감기약 중에서는 항히스타민제를 보통 말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잠자기 전에 먹었을 때 같이 잠이 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변비약 같은 경우에는 내 상태에 따라서 갑자기 더블S, 설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먹게 되면 그 더블S가 막 운전 중에 혹은 회의 중에 갑자기 설사가 나오게 되면 뛰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먹었을 때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1번 정보였지만 2분까지 들어간 조금은 투머치한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루하시진 않으셨죠?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